그다음에 등교 중단으로 학교급 식이 끊기는 등으로 축산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협과 정부, 축산단체 등에서 축산물 소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축산물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 이 페스티벌이 좀 어떤 페스티벌인지 듣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축산물 브랜드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께 소개해 드리고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질 좋은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준비한 네. 행사입니다. 이게 매해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었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규모 행사장을 네. 빌려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으로 해서 100%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축산 브랜드가 250여 개인데, 이 중에 40개 브랜드를 우수 브랜드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선정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께서 축산물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위생과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가축 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 일에까지 전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위생과 안전 정도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자,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위생과 안전 정도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어떤 브랜드가 상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한우가 26개고요. 네. 한돈이 13개. 계란 한 개에서 총 40개가 그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한우의 경우는 강원도 도대표 브랜드가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한돈의 경우는 디귿 브랜드가 최고 점수를 받아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 모든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요. 네. 아무래도 브랜드 관리나 운영 시스템 노하우가 확실히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철저하고 깐깐한 관리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돼지 생산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브랜드 육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